대전 시티즌이 오는 28일 있을 광주 FC와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대전 더감 축구센터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을 4위로 마무리한 대전 시티즌은 5위 광주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합니다. 대전 시티즌은 대전 출신 국가대표 황인범 선수와 함께 박인혁, 키주 등을 중심으로 통영 전지 훈련과 야간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고종수 감독 또한 광주전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최종 목표는 1부 리그 승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CNB 스포츠에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 45분부터 대전 시티즌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축구는 90분에서도 좋은 찬스가 왔는데 마무리를 못하면은 결국에는 비기거나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광주전이 마지막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뭐 팬들께서 많이 찾아주신다면은 저희 선수들이 힘을 내고 뭐 날씨가 조금 추울 수도 있고 평일이고 하지만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티 미드필더 황인범입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들 정말 저희 이제 한 시즌을 거의 마무리해 나가는 단계인데 지금까지 저희 대전을 정말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플레이오프라는 좋은 위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남은 힘을 모조리 쏟아내가지고 꼭 좋은 승격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